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또 테마가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급등락 새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혜성 TPC가 오늘 2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K로봇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강페인트 2차전지 소재 신사업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14% 넘게 상승세. 반면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산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에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 건가요? 네, 한번 조강페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하나의 모멘텀이 좀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제 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조강페인트의 경우가 하반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4분기부터는 이제 방열 소재 시장 진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방열 소재 경우가 바로 IT 기기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소재들이 더욱더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강페인트의 경우는 바로 2차 전지용 방열 접착 소재의 경우가 뭐 국내 공장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신공장에서 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요가 워낙에 지금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소재 사업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바로 페인트 업황을 좀 살펴보면 페인트 업황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조 효과라든지 또 판가 인상 등이 좀 작용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사업도 또 잘 되었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사업까지도 진출한다라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오늘 좀 크게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강 페인트가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지금 오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주가가 너무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조강 페인트의 경우는 이 만원권 구간에서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강페인트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급등 시 좀 분할적으로 비중 줄여가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려서 9,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조강페인트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또 윗꼬리를 달면서 쭉 내려오고 1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모멘텀은 있지만 오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게 조강페인트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한화생명도 역시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 오늘도 보여주면서 5%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9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 컴투스를 오늘 5%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 두께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게임주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컴투스를 한번 컴투스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투스의 경우가 미국의 유망 웹3 게임 기업인 바로 그 게임 플레이 갤럭시의 시드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웹3 시장을 향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인데 투자 확대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경우는 이렇게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외에도 작년부터인가요? 이 글로벌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내 주었었는데 오히려 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역시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컴투스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오늘 역시나 게임주들 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주와 같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게임주의 경우는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평가도 되어 있고 또 우려감도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인식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는 이제는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좀 인식도 작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게임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어떤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컴투스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워낙에 지금 좁은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 좁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커다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강하게 형성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오늘장 반등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컴투스가 꾸준히 반등 흐름 이어갈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역시나 좀 매물대가 부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목표가 9만 3천 원에서 9만 5천 원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8만 3,500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투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또 메타버스라든지 요 관련된 이런 종목들 게임주 성장주 쪽에 약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함께 나오다 보니까 동반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투자자별로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컴투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두께는 컴투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5%대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2.78% 상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능형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K로봇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로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5G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대 하락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와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봤는데 이 테마 세 가지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실 건가요? 네, 저는 여기서 로봇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로보로보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사료주를 할까, 로봇주를 말씀드릴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로봇주도 아무래도 요즘에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서 제가 로봇주를 한번 좀 선정해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로봇주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에 바로 투자를 하는 상장 지수펀드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삼성 자산운용의 K로봇 테마 ETF로 현재 좀 알려진 상황인데 이건 이제 가칭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칭이 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이 지금 로봇 시장에 굉장히 좀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지수펀드를 출시를 한다는 것은 이 금융 생태계
조성해서 더욱더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역시나 좀 민감하고 또 테마적 주적인 성과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은 참 일시적인 테마 주적으로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항상 그때뿐마다 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중소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도 보면은 이 서울시에서는 양육 지원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한 차례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뭔가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도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테마주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주가는 민감하게 작용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로봇주의 경우는 지금은 뭔가 우리가 큰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슈에 민감하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로봇주의 경우는 우리가 대응하게 된다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오전부터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꼬리를 달고 주가가 밀리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도 뭐 주가 방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하루 이틀에 그치는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로보로보의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지만은 역시나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에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보로보의 경우는 꾸준히 7,000원대를 지지를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였지만은 만약에 7,0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6,000원대로도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7,000원 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8,300원에서 8,500원 사이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 7,1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3개 로봇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 로보로보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로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강한 모멘텀이 나올 때 한번 로봇 관련주들은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오늘은 조광페인트, 컴투스, 로보로보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친절하게 또 스마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